갑자기 막 이렇게 구슬하는데 집안에 뭐가 안 좋은 게 있는 거야. 근데 그게 조상에서 딱 놀다가 조상꽃 하다가 나왔어. 뭔데요? 너희 집에 유골 있지? 그랬더니 네, 선생님. 네. 혹시 우리 선생님 개 사주도 보세요? 관상 이런 거? 예? 네, 멍멍이형 강아지. 난 개사주는 한 번도 안 봤는데. 아, 근데 정말 그런 걸볼수 있나요? 이런 거 질문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? 당황하셨어요? 어떤 선생님들은 보는 선생님도 있나 봐요. 근데 뭐 그게 볼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. 근데 뭐, 근데 요즘에 이제 개들을 집에서 많이들 키우니까 개 지도기를 해줘요. 지우기 개 뭐, 요즘 그런 게 있잖아. 뭐, 납골당도 사람 납골당보다 개 납골당들이 더 정말 잘 되어 있대요. 이뭔개그 정도야 그 정도로. 그래서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생각의 차이는 견해는 많이 변하는데 아직까지 개점사를 보려는 사람은 없었어요. 근데 뭐 글쎄 나부를 잘 보겠냐, 개점사를 던졌는데 당신 잘볼수 있겠냐 하면은 노코멘트 할것 같아. 내가 뇌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사람이 아닌 짐승을 내가 해보고 그러면 소점도 봐야 되지 않나, 돼지점도 봐야 되고 안 그러고. 그러면 선생님 강아지 키우시잖아요. 키우지. 아, 내이 부분은 있어. 우리 강아지를 보면 내가 막 아무 데나 똥 싸고 막 그러면 혼낼 거 아니야. 그쵸. 그러면 접신을 하잖아. 내가 영적으로. 강아지가 엄마 무서워, 엄마 무서워 이런 건 있어. 아, 진짜요? 오. 진짜로 그래. 뻥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강아지가 막 나를 좋아해. 근데 오지를 못해. 뒷걸음을 막 해. 제리야 이리 와. 안 언니께 이리 와. 이러면 이렇게 쭈뼛쭈뼛해. 나는 엄마가 좋은데 엄마가 무서워. 엄마가 나는 좋은데 엄마가 또 혼낼 거잖아. 이런 게 있어. 영적으로. 진짜? 그런 건 느끼지. 아니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그런 이 영적으로 어떤 내가 얘 심리라 이런 걸좀 느껴요. 나도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정말 사람이 딱 들어오면 너뭐 때문에 왔지? 당신 뭐 때문에 왔잖아 지금. 이거 마치듯이 강아지의 그 심리를 좀 알아. 난 무덤이잖아. 근데 강아지 관상을 뭐 보거나 강아지 점을 보거나 이래 본 적은 없어요. 그러시구나. 사목견이라고. 눈이 있고, 눈 위에 점두 개. 그 눈으로 귀신을 본다는 거죠. 그래서, 뭐, 삿된 기운이랑 이제 악한 그런 귀신? 안 좋은 귀신도 있고, 좋은 귀신도 있고, 뭐 그래요? 그렇죠. 귀신이 그런 조상이. 거를 다 물리쳐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견이래요, 이 사목견이. 글쎄, 뭐 강아지들이 그뭐좀 액을 물리치는 게 아니, 액을 물리치는 강아지도 있고. 또 그런 게 속절은 있죠. 왜냐면 내가 기운이 사람 기운이 나쁠 때는 대신해서도 가고. 대신해서 가잖아 강아지가. 나는 또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. 그러니까 우리 대수대명이죠. 사람이 뭐 기운 자체가 안 좋으면은 산돼지도 잡고 영put도 하잖아. 미리 뭐 보내는 구슬하잖아. 그런 것처럼 강아지가 대신해서 가고 집안의 우환을 갖고 나가. 뭐 이런 거 있죠. 또 이제 내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. 손님을 일하다가 조상일을 막 하는데 일하다가 갑자기 얘가 집안에 갑자기 막 이렇게 구슬하는데 집안에 뭐가 안 좋은 게 있는 거야. 근데 그게 조상에서 딱 놀다가 조상꽃 하다가 나왔어. 뭔데요? 너희 집에 유골 있지?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. 근데 그 유골이 뭐야? 뭐 강아지야 뭐야? 이랬더니 강아지라고 하더라고. 근데 그걸 갖고 오라고 그랬어. 그 강아지가 있으면서 얘가 안 되는 거야 일이. 그 유골을 집에다 놔두고 있으니까. 간지함을. 그래서 그러니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둘이야. 강아지 두 마리를 키웠나 봐.
그 유골을 집에다 놔두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굿하다가 갖고 오라 그랬어. 그래갖고 갖고 와갖고, 그래서 이제 굿당에서 부탁해갖고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해줬는데, 그거를 각 집안에 그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자꾸 힘들더라고. 그래서 이제 좀 보내고 이제 그랬는데, 딱 봤는데, 이 강아지를 봤는데, 저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강아지 그 혼이? 응. 그거를 이제 느꼈지. 이제 뭐 그런 거는 있어도 내가 뭐 강아지 관상을 보고 막 이런 거는 없었어. 또 글쎄 뭐 보라면 보겠지만 글쎄 난 생소해.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.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. 오늘은 강아지. 네.